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982년 세계의 문학의 단편소설 우리들의 떨켜로 등단하고 1995년 장편 길 위의 집으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이혜경 작가의 단편소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 또한 제29회 동인문학상 우수상 후보작으로 이름을 올린 작품인데요. 작가의 깊이 있는 삶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난 수작입니다. 저와 함께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편안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빛 이혜경. 가자. 봄날 공원에서 해바라기하는 노인처럼 벽에 등을 기댄 채 쪼그리고 앉은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앉은 자세만큼이나 옹색하게 엄지와 검지로 끝을 잡고 필터까지 알뜰히 태운 담배를 재떨이에 결연하게 비벼 끄는 동작으로 아버지는 확고함을 드러내려 했지만 의도의 강력함을 드러내기엔 목소리의 힘이 모자랐다. 두 음절 짧은 낱말은 구름장에 머물렀던 저녁노을의 붉은기가 한순간에 가시듯 집안의 묵중한 공기에 지워지고 말았다. 아침이었다. 아침 햇발은 늘 새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제 의무를 마지못해 수행하듯 동북쪽으로 난 창가에 잠깐 머물다 지붕 위로 넘어가곤 했다. 어둑신한 거실에서 마당의 대추나무에 눈길을 고정한 채 아버지와 팽팽하게 대치하던 어머니의 고든 등이 한순간 움찔했다. 센 바람에 고추나무가 흔들리자 덩달아 흔들린 받침대의 움찔거림처럼 한순간 환영 같은 움직임이었다. 때맞춘 듯 잠에서 깨어 몇 번 칭얼거리던 아기가 반응이 없자 왕! 큰 소리로 울어댔다. 이 공주님 성미가 대단하네요. 한 번 울면 다른 아기들 잠 다 깨우고 말아요. 며칠 머물렀던 신생아실에서 이미 간호사에게 찍힌 아기는 걸핏하면 온몸을 달구는 울음으로 그 앙칼진 성미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가자는 말의 울림에 붙들려 있던 나는 옷서 위를 급히 문지르며 단단하게 부른 젖을 꺼냈다. 물복숭아처럼 투명하고 여린 아기의 입술에 빛깔이 짙어진 데다가 돌기마저 두드러지는 젖꼭지를 입이 미어져라 물릴 때마다 참람한 느낌이 들곤 했다. 도리질치는 초식 동물의 입에 날고기를 억지로 들이대는 듯한 기분. 그러나 전무덤에 얼굴을 박은 아기는 어미의 비대한 의식을 비웃듯 앙칼진 흡입력으로 젖을 빨아들였다. 채 풀리지 않은 유선이 찌릿하며 아! 짧게 비명이 터져나오려 했다. 확 밀쳐내고 싶은 사나운 마음이 전해졌는지 아기는 멈칫하더니 더 탐욕스럽게 빨아댔다. 유선이 온통 아기의 입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뭉근한 아픔과 그 뭉근함이 풀리는 쾌감이 동시에 일었다. 나 갈란다. 채비하라고 해라. 아버지는 새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재떨이엔 꽁초들이 거의 수직으로 촘촘히 꽂혀 있을 것이다. 꽁초가 담기는 대로 부셔내던 어머니가 꽁초로 숲을 이룬 재떨이를 내버려 둔 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 이제껏 아버지더러 가자고 가야 한다고 당신은 평생 내 말 안 듣고 독불장군으로 살아서 마음 편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줄 아느냐고 앞발에 코를 박고 낮잠결에 꿍얼거리는 강아지처럼 무력하게 짝이 없이 신칙하던 어머니의 낯이 어둑해졌다. 발딱 반겨야 할 어머니가 온몸에 힘을 놓고 오히려 소파에 깊숙하게 몸을 묻는 게 보였다. 어머니의 무릎 너머로
아버지가 피워 올리는 담배 연기가 희붐하게 번지고 마루에 놓인 낡은 냉장고가 딱 접점을 찾은 듯 부러지는 소리를 내더니 윙 진동했다. 그 모든 소리와 동작들을 거실을 사이에 둔 건넌방에서 문간에 기대어 앉은 채 나는 낱낱이 보고 들었다. 모든 감각이 진저리 처질 만큼 생생하게 깨어났다. 어머니의 무연함을 알련만 아버지는 마른 기침만 뱉어댈 뿐 어머니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있었다. 터져 나오려는 의지와 그러기엔 힘이 붙인 몸 사이에서 기침은 안가슴에 걸려 새근거릴 것이다. 김서방 어디 있냐? 무릎에 손을 짚으며 일어서던 어머니가 허둥했다. 껑성하니 큰 몸이 잠깐 기웃하는가 싶더니 가까스로 관성을 찾아 꼿꼿하게 섰다. 잠깐의 허둥거림을 가리려는 듯 2층을 향해 외치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쨍쨍했다. 속에서 과포화 상태에 이르도록 증식한 불안, 차오른 공포를 가누느라 높고 쨍쨍해진 목소리였다. 김서방, 아버지 병원 가시자네. 병원에 가지고 갈 짐은 이미 가방 안에 다 들어있었다. 아버지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동안 몇 장의 속옷과 수건, 물병과 휴지 따위가 든 가방은 반침 안에서 수긋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연차를 다 찾아 휴가를 낸 남편은 2층에서 나왔다. 잠깐 사이에 잠들었는지 눈가가 부석거렸다. 보험카드 챙겼냐? 눈앞을 막아서며 들이민 남편의 등을 외면하며 아버지는 다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고 싶은 것이다. 천천히 담배 한 대를 다 피운 뒤 마침내 아버지는 일어섰다. 가자. 가봤자 빤하지만 가서 의사들이 뭘 하는지 들어보기나 하자. 남편의 등이 안 보이는 듯 빛을 걸어나가던 아버지는 끝내 남편의 등에 업히고야 말았다. 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나왔다. 내가 일어서려 하자 떼어 놓으려는 기색을 눈치챈 아기는 악착같이 젖꼭지를 물고 늘어졌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은 채 업혀 나오는 아버지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선이야, 애비 간다. 남편의 목에 팔을 두른 채 아버지는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채 가리지도 못한 젖가슴이 쑥 마른 몸매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생명을 주장하듯 탱탱하게 비어졌다. 아버지의 눈길이 흘낏 내 가슴팍을 스쳐 아기에게 머물렀다. 태열과 황달기가 채 가시지 않아 조금 센 불에 구워낸 식빵처럼 노릇하고 붉은 아기의 얼굴은 섬세했다. 오똑한 콧날은 고집스러웠지만 아기의 눈은 꿈꾸는 듯 몽롱했다. 아기를 보는 아버지의 눈길에서 나는 아버지가 보는 게 아기가 아니라 아기 앞에 놓인 무한한 시간임을 깨달았다. 젖비린내 풍기는 아기를 끼고 누워 끈끈한 더위 속에 버성기는 아버지의 기침소리를 들을 때면 아기가 개구리처럼 배를 움직이며 야금야금 들이마시는 것이 다름 아닌 아버지의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이 들곤 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선 아버지는 20년쯤은 더 살 수도 있었다. 20년은 사람에 따라선 일순일 수도 있었다. 신혼초, 남편과 여행길에서 들렀던 산사의 법당에 들어갔을 때였다. 그 자리에 다닌 지 오래되었다는 할머니는 향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법당 마루 수리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수리할 때가 되었나? 이렇게 소리가 나네. 고작 20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러나 갓난아기 앞에 놓인 20년은 한 생이나 다름없는 길이일 것이다. 배냇머리가 봄날에 막 갈기 시작한 새의 깃털처럼 하르르한 아기에게 20년은 그 여린 잇몸에 이가 돋고 걸음걸이와 글자를 익히고 여자됨의 어쩔 수 없는 징표로 수치와 자긍을 함께 느끼며 초경을 맞고 한두 번쯤 진한 사랑이나 이별을 맛볼 수도 있고 저를 닮은 아기를 낳아 유전자의 가공할 법칙을 곰곰 헤아리며 젖을 물릴 수도 있는 세월이었다.
아이가 그렇게 제 생을 여는 동안 나는 나날이 뼈가 퍼석거리는 느낌에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여러 제쳤던 앞가슴을 여미듯 생을 여며야 한다는 초조함으로 가슴팍에서 손을 헛되이 쥐었다 폈다 하고 있을 것이다. 가세요, 아버지. 제가 병원으로 갈게요. 병원엔 뭐하러 오냐? 내가 집으로 올 텐데. 힘없으면서도 내지르는 말투. 어른들이 데려가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떼쓰며 따라 나서는 아이들의 절망적인 눈가림 같은 것이 묻어나는 말투. 아침마다 대추나무 물 주는 거 잊지 말고. 누구에게를 할 것도 없이 말하면서 아버지는 눈길을 거두어 마당의 대추나무를 휙 스쳤다. 그 눈길이 내 뺨을 거세게 때렸다. 집을 지을 때 심었다는 대추나무. 아버지가 아침마다 물 주던 나무는 생생하게 물올라 바람 불 때마다 입을 뒤채며 반짝였다. 막 여물기 시작한 풋대추가 그 입 사이에서 알알이 빛났다. 남편의 발소리와 급한 마음처럼 달각거리는 어머니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달이 둥글 때 태어나 음력 금음인 오늘까지 살아낸 이름도 받지 못한 채 무심하고 탐욕스럽게 젖을 빠는 아기에게 앉은 채 뭉지적거리며 아버지를 보내고 있는 나는 말한다. 아가야, 네 외할아버지가 가신다는구나. 네 할아버지, 겁 많아서 그 먼 길 어찌 혼자 가신다니. 내가 오고 네 할아버지가 가는구나. 지난 뒤에 돌아보면 무심히 넘긴 모든 게 전조였음을 뒤늦게야 깨달을 때가 있다. 아기를 가지던 그날 또한 그런 날이었다. 그날 온갖 시계들이 고장 났었다. 늘 조금씩 늦어지는 거실의 시계를 텔레비전 아침 방송을 보면서 맞추는 순간 시계는 조용히 멈추어 버렸다. 반사적으로 올려다본 주방 창턱의 시계도 멎어 있었다. 전날 저녁까지도 잘 가던 시계였다.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던 손목시계도 멈추었다는 걸 발견한 순간 나는 멍하니 집안을 휘둘러 보았다. 밤사이에 거대한 자장이 집안을 휩쓸고 지나간 것이 아닐까. 모든 게 제자리에 익숙해서 무언가 조금씩 부패하는 듯한 정다움과 서먹함을 띠고 제자리에 있었다. 무심코 내다본 하늘은 수상했다. 청회색에서 연회색까지 온갖 빛깔을 지닌 구름이 무당이 다리 잡는 것처럼 층층 떠 있었다. 그렇다고 비가 올 날씨도 아니었다. 저녁 무렵 서편으로 난 창에서 생선칼처럼 날카롭게 거실을 찔러든 햇발은 거실을 파헤쳐진 생선 내장처럼 낱낱이 헤집어 놓았다. 식탁을 덮은 유리에는 찻잔 받침에 묻어있던 물기가 채 증발하지 못하고 남아 무지갯빛 물무늬를 그렸다. 해가 더 낮아져 건너편 집 지붕에 얹히자 그토록 생생하고 아름답던 물무늬는 급격히 빛이 죽으며 다만 하찮은 얼룩이 되어버렸다. 어쩌면 내게 허락된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을지도 모르겠다고 나는 아득하게 짚었다. 마시다만 커피.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잔 안에 테두리를 남기고 조금씩 졸아붙은 커피처럼 이 생의 수위가 낮아지고 모르는 사이에 달아버린 생이 면낸 가루거나 고운 톱밥처럼 흘러내린 생의 부스러기가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아 거실을 서름한 눈으로 둘러볼 때 전화가 왔다.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는 남편의 전갈이었다. 갑자기 비어버린 시간을 때우려 나는 외출했다. 사거리 건물 지하에 있는 서점은 대형 서점이었지만 변두리의 서점답게 늘 한산했다. 이 책 저 책 뒤적이던 내 손에 남은 건 겉표지가 요란스러운 티벳 사자의 서였다. 죽음을 배울지니라. 그러면 그대는 삶까지도 배울 것이니라. 그런 글귀가 쓰인 책을 들고 서점을 나섰을 땐 어스름이 제법 짙어져 있었다. 곧 다가올 겨울을 예감한 공기는 나뭇잎에서 빛깔과 물기를 아울러 빼앗고도 팥을 거렸다. 그 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져 나는 옹송거렸다.
사거리에서 골목길을 지나 건너편 보도에 올라섰을 땐 내가 선 쪽의 차도는 아직 신호가 바뀌지 않아 텅 비어 있었다. 8차선 넓은 차도의 한 편이 텅 비어 있고 다른 편엔 브레이크 등을 빨갛게 켠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가 막 바뀐 신호를 받고 달려나가려는 참이었다. 끼익! 소리가 하늘로 솟구쳤다. 나는 그 자리에 붙박였다. 건너편 차선 아스팔트에서 불꽃이 튀고 어둑한 가운데 급히 멈춰서는 승용차 차창 위로 커다랗고 검은 물체가 툭 부딪히더니 떨어져 내렸다. 맞은편 상가에서 사람이 황급히 뛰쳐나오는 걸 보기까지 나는 그게 검은 비닐봉투인 줄 알았다. 사람이 그렇게 가볍게 퉁겨나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즉사였다. 그날 밤 나는 가 없는 막막함에 남편의 품을 한껏 파고들었다. 아무런 전조 없이 순간에 들려져 끝나버릴 수도 있는 목숨의 덧없음, 그 허망을 그대로 받아 안아야 한다는 쓸쓸함, 그리고 내가 그 책을 고르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터무니없음을 알면서도 끈덕지게 들러붙은 사위스러움, 힘주어 둘러지는 그의 팔을 느끼며 가을마다 남편이 벌이는 해프닝 또한 그 허망을 견디기 위한 것이었음을 불현듯 깨달았다. 해마다 한 차례씩 벌이는 남편의 해프닝이 가을과 연관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건 결혼한 지 3년째 지나던 해였다. 5월 신부가 되었던 첫해 가을, 나는 귀뚜라미 소리가 청승맞게 들려오는 반지하 새방에서 남편의 늦은 귀가 이유를 찾느라 결혼 생활을 곰곰 되짚어보고 있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누남이 돼서 큰 남편은 의례적인 배려에서조차 고마워하는 여리고 다감한 성품이었다. 여린 사람이 그러하듯 술을 즐기는 편이긴 했지만 그 가을 자정 넘어 귀가하는 남편에게선 술 냄새도 맡아지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가? 혹 무슨 말로 내가 남편을 상하게 한 건 아닌가? 지난 날들을 쭉 늘어놓고 짚어보는 일에 지친 내가 자포자기하듯 물었을 때 남편의 대답은 싱겁기 짝이 없었다. 학원 다녀. 공인회계사 시험을 치르려고. 난데없이 웬 공인회계사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나야 여전히 성실하고 인정받는 직장인이지. 하지만 당신을 돈방석에 올려놓으려면 회사원으로는 어림도 없겠어. 두고 봐. 이따만한 돈방석에 당신을 척 앉혀놓고 말 거니까. 남편은 양팔을 벌려 부피를 나타냈다. 풋! 웃음이 나왔다. 세상살이에 이악스럽지 못한 그를 좋아한 나로서는 그가 돈방석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것조차 신기했다. 내가 살림에 쪼달리는 티를 냈나? 슬며시 짚어보다가 나는 말했다. 돈방석? 난 한 번도 안 앉아봐서 모르지만 그거 앉아봤자 딱딱해서 엉덩이만 베길걸? 난 돈방석보다는 집에 일찍 들어온 당신 무릎에 앉는 게 훨씬 행복할 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제법 비장한 결의로 학원에 다니던 남편은 한 달이 지나자 스름스름 일찍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두 달 만에 학원을 때려치우고 성실한 회사원으로 돌아갔다. 이듬해 그 무렵엔 검객이 되겠다고 검도 학원에 다니더니 밤에 집 근처 놀이터에서 죽도를 휘두르다 파출소에 끌려갔다. 그 이듬해 어느 날엔 난데없이 태극 문양이 그려진 종이를 한 장 들고 와 벽에 붙였다. 저녁을 먹고 나면 텔레비전도 안 보고 내 눈에는 거꾸로 붙어 앉은 태아로만 보이는 그 태극 문양 앞에서 가부좌를 틀었다. 영통하겠다는 의지를 가득 실어 꼿꼿하게 고추 세운 그의 등은 등 뒤에 닿는 내 시선을 잔뜩 의식하고 있어서 영통하기엔 턱없이 허술해 보였다.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방문을 닫았지만 닫힌 방문 바깥에서 웃음은 식어버리더니 이내 쓸쓸함으로 굽이치며 몸을 돌았다. 날이 짧아지고 바람이 스산하게 옷깃을 파고들면 그걸 못 이기는 것이다. 남편은
그러고 보니 가을은 남편의 생일이 들어있는 계절이었다. 지들끼리 좋아서 만났다 하더라도 궁합은 맞춰봐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에 음력 생일을 물었을 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모르는데? 몰라요? 그럼 양력 생일을 음력으로 환산해보면 되지 뭐. 내가 알고 있는 그의 양력 생일은 9월 초였다. 그날이면 저녁을 함께 먹곤 했었다. 사실은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 그거 내가 정한 생일이야. 네? 누나도 잘 몰랐나 봐. 생일 같은 거 챙길 만한 형편도 못 되었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던 해 내가 마음대로 정했어. 아침 저녁 찬바람 불 때였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 달력을 보니 마침 백로가 눈에 띄대. 그래서 그날을 내 생일로 정해버렸어. 그러니 내 사주가 어떤지 알 게 뭐야. 그의 말꼬리에서 자조의 기미가 묻어났다. 여름, 휴가를 마친 여자들이 피서에서 돌아와 소금기에 젖은 빨래를 널어 갈무리하고 가을옷을 꺼내 거풍할 때면 그가 버리던 일들, 용담이며 구절초, 도라지, 가을이면 산이며 들판에서 유난히 잦게 눈에 띄던 보랏빛이 곧 다가올 추위의 질의 겁먹음으로 비춰지듯 남편의 해프닝 또한 어디서 흘러들었는지 모르게 태어나 미끄럼 타듯 흘러내리고 마침내 바스러지리라는 두려움이 터져나온 것은 아니었을까. 그날 나는 내 몸의 빈 곳에 남편을 채워넣듯 남편의 빈 마음을 내 몸으로 메우려는 듯 남편의 몸뚱이를 거세게 끌어안았다. 다음 날 아버지가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러 일어났을 때 다리가 허청거릴 정도로 격렬한 밤이었다. 그달부터 생리는 끊겼다. 폐가 안 좋대요. 뭐가 생겼다는구먼요. 병원에서 나온 검사 결과를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던 어머니가 폐암이라는 걸 완곡하게 전했을 때 아버지는 10년 전에 끊은 담배부터 찾는 기이한 반응으로 식구들을 경악시켰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그따위로 쓰러질 줄 아느냐. 그런 과시였을 것이다. 어쩔 바를 몰라하던 남편이 건넨 담배를 받아드는 아버지의 손은 1년 새 10kg이 줄어든 몸무게로 앙상했다. 그 1년은 병원에 가자는 어머니와 내 몸은 내가 안다는 아버지의 끈질긴 말다툼이 가느다랐지만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물줄기처럼 이어지는 나날이었다. 선희 아버지, 정말 왜 그래요? 어머니의 카랑한 목소리 끝이 누워지는 걸 모르는 척하고 아버지는 담배를 한 개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여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담배와 함께 묻어나온 라이터를 손에 쥔 남편이 난감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리 내게 그 라이터. 예수. 그렇게 빨리 가고 싶으면 어디 마음대로 해보시구랴. 나도 모르겠수. 어머니가 확 붉고 피어올린 라이터를 아버지의 눈앞에 거칠게 들이댔다. 얼결에 주춤, 몸을 뒤로 물렸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첫 모금을 빨아들이던 아버지는 생연기가 들어갔는지 마른 기침을 내뱉었다. 가느스름하게 떨리는 손을 나는 보고야 말았다. 아버지는 숨고 싶은 것이다. 지금 이 자리로부터 달아나 어디 묵은 옷가지 같은 곳에 얼굴 파묻고 도리질 치고 싶은 것이다. 그토록 작은 아버지를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의 가정 방문은 조금 느닷없었다. 종례 시간에 예고된 것이긴 했지만 해가 진 지 제법 오래된 시간의 가정 방문은 상례에 어긋난 것이었다. 저녁 무렵 술에 취해 돌아와 잠들었던 아버지는 담임 선생님이 왔다는 말에 내의바람으로 벌떡 일어나 부엌 옆방으로 들어갔다. 나 없다고 그래라. 말릴 겨를도 없었다. 어머니는 황급히 이부자리를 말아 윗목에 몰아놓고 선생님을 맞았다. 장롱에 넣지도 못한 채 방귀퉁이에서 말린 이불더미가 방 안에 없으나 한때 있었던 아버지의 존재를 생생하게 환기시켰다.
선생님이 간 뒤 어머니가 자리를 수습하고 다시 이부 자리를 펴는 사이에 나는 아버지를 부르러 갔다. 아버지는 방에 없었다. 아버지? 다시 불렀을 때 머리 위 다락에서 숨죽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여기 있다. 그 다락은 어린 날 내가 걸핏하면 숨어들던 곳이었다. 언제던가 아버지의 국 속에 든 흐물거리는 고기가 어미 소의 뱃속에 든 새끼소라는 걸 알려준 게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날 밤 나는 다락으로 달려가 낡은 옷에 몸을 묻고 울었다. 그때 나는 송아지를 제대로 본 적도 없었고 어미 뱃속에 든 송아지는 더더구나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태어나지 않은 송아지가 덥쓰고 있는 얇디 얇은 맛까지 보아버린 듯 했다. 그 안에서 감은 눈의 섬세한 눈꺼풀 선까지도. 물론 이건 기억의 윤색에 지나지 않으리라. 태어나지도 않은 송아지를 먹는다는 것, 한 목숨은 다른 목숨을 먹고 산다는 것을 수락하기엔 아직 너무 어렸던 때, 태어나지 않은 목숨을 먹는 아버지가 왜 그리 거대하고 무서웠던지. 이북에서 단신으로 내려와 몸 하나로 세상을 해치는 동안 유일한 자산인 몸을 위해서 보신 음식이라면 빠뜨리지 않고 먹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저토록 작았다니. 낮은 천장에 머리를 부딪지 않으려 허리를 구부린 채 내려오는 아버지를 외면하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무렵 나는 사춘기였다. 겉보기로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속에서는 늘 불꽃이 활활 타올랐고 그 불길을 살랐다 녹였다 하는 바람은 간단없이 불어왔다. 왜 태어났는지, 왜 하필 여기 이 자리인지, 무남동료인 내게 쏟아지는 관심이 간섭으로만 여겨지던 때였다. 칼끝 디딘 것 같은 나날을 나는 방에서 책을 읽으며 견뎠다. 책은 내가 있는 곳을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들리는 방이 아니라 개선문 근처의 카페로, 내가 마시는 보리차를 칼바도스라는 낯설고 칼칼한 어감의 술로 바꾸어 주었다. 어둑한 방 안에 낮에도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던 어느 날이었다. 불 당긴 촛불을 옮기다가 촛농을 떨어뜨렸다. 촛농은 손등에 칼로 애인 것 같은 통증을 남기고 흘러내리더니 방바닥으로 떨어졌다. 손등에 끈적이며 굳어버리는 촛농을 긁어내고 방바닥의 촛농을 긁어내려다 나는 촛농 속에 무언가 갇힌 것을 보았다. 개미였다. 개미 한 마리가 버둥거림을 막 멈춰가고 있었다. 개미의 버둥거림은 촛농이 굳어감과 동시에 그쳐버렸다. 촛농 속엔 고요히 갇힌 개미의 주검이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쎄 하고 해뜰 무렵 하늘에 난 폭운의 자취처럼 무언가가 나를 긋고 지나갔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방 안은 늘 보던 풍경 그대로, 앉은뱅이 책상과 책꽂이, 소녀다운 치기를 담아 주고받은 조개 껍질이며 인형 따위, 자자분한 장식물로 오밀조밀했지만 이미 이전의 방 안은 아니었다. 왜 하필 그 순간에 거길 지나갔을까? 엉겁결에 꺼버린 초에 다시 불을 당겼다. 불꽃이 초를 녹여 촛농이 고이는 동안 내 가슴도 흐물어지듯 아파왔다. 그러나 촛농이 고이자 나는 방바닥에서 기어가는 개미를 신중하게 겨냥했다. 촛농이 떨어지는 순간 개미는 자지러졌고 내 가슴은 통증으로 오그라들었다. 자지러지며 버둥거리던 개미는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굳어가는 촛농 속에 고요히 갇혀버렸다. 그날 내가 죽인 개미가 몇 마리였던가. 그토록 사무친 궁금증. 저 개미는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가고 있었을 거야. 그러다 뜨거운 촛농을 맞고 뜨겁다고 느꼈겠지. 달아나야 한다고 버둥거리고 그러다 서서히 죄어오는 파라핀 속에서 마침내 옴죽달싹 못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움직임이 멈춰졌어. 그러면 그 움직임이 멎는 순간까지 움직이던 개미의 의식은 어디로 간 걸까? 그날부터 나는 필통 안에 그 개미의 화석을 넣어 가지고 다녔다.
마음은, 의식은 어디로 갔을까? 어디서 생겨나고 어디로 갔을까? 왜 그 개미는 하필이면 그 시간에 내 방에서 기어다녔을까? 나는 왜 그날따라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었을까? 내게 윤회와 인과의 그 가없는 순환에 대해 눈뜨게 한 건 그 개미였다. 비로소 나는 나를 용서했다. 어린 시절 내가 한밤중에 경기를 일으킨 것도 어머니가 입에 머금은 물을 뿜고 아버지가 팔다리를 주무르는 사이 의사를 부르러 뛰쳐나갔던 나와 제법 터울이졌던 두 오빠가 밤길을 달리던 차에 치여 주검이 된 것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홀몸으로 월남한 아버지가 새 집을 장만하면서 심은 대추나무, 그 깊은 땅 속에서 물 올리는 뿌리의 간절한 염원이며 가을이면 주렁주렁 매달리는 대추에 담긴 기원을 망가뜨린 건 내가 아니었다. 우리를 개미처럼 작은 존재로 내려다보는 더 큰 손이었다고. 기억 속에 묻혀있던 개미들을 다시 만난 것은 출산을 위해 집을 떠나던 날이었다. 집 근처의 산부인과에 다니던 나는 아버지와 같은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내 출산과 아버지의 입원 기간이 겹쳐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였다. 다행히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있어서 나는 조금 홀가분한 마음으로 입원할 수 있었다. 배냇저고리며 속삭에 기저귀 따위는 다 삶아서 개켜놓았다. 냉장고에 음식물도 대충 정리를 해놓았다. 3-7일 동안 남편은 친정과 집을 오가며 회사에 출근할 예정이었다. 출산 준비물을 넣은 가방을 소파에 얹어놓다가 벽면을 보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여름 초입에 이미 남편은 가을을 앞당겨 치렀다. 젖몸살 앓듯 혼자 타던 가을을 벽화라는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내게 한 건 내 탓이었다.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선배네 집에 놀러 갔다가 본 선배가 손수 칠했다는 벽의 산뜻함을 말한 게 화근이었다. 주말에 거실에도 안 나오고 방에서만 뭉기적거리는 남편에게 나는 바가지를 긁었다. 당신도 그러고 있지만 말고 거실 도배나 해봐요. 글쎄 지영 언니는 여잔데도 혼자 칠을 해서 집을 환하게 꾸며놓았더라니까. 그랬어? 신문을 넘기면서 무심히 듣더니 무슨 영감을 얻었나 보았다. 그날 저녁 슬며시 나갔던 남편은 차에서 몇 통의 페인트를 내렸다. 벽면에 걸린 액자며 말린 꽃다위를 쭉 떼어내고 못을 차근히 뽑아낸 남편은 화집에서 뜯어낸 듯한 그림을 펼쳤다. 인상파의 강렬한 터치를 연상시키는 현란한 그림이었다. 한 손에 그림을 들고 한 손에 붓을 들고 남편은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처럼 결연하게 선언했다. 그래, 나는 언젠가 화가가 되고 싶었어. 남편이 화가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건 난생 처음 듣는 소리였다. 남편은 내가 말릴 겨를도 주지 않고 붓에 파란 페인트를 듬뿍 찍어 벽에 지익 그었다. 페인트는 두껍게 뭉개지기만 할 뿐 애석하게도 원하던 대로 시원스럽게 칠해지지 않았다. 주르르 붓질을 따라가지 못한 페인트가 벽면을 타고 흘러내렸다. 힐끗 나를 본 남편은 목욕탕에서 플라스틱 세수대야를 가져와 신나를 부었다. 그날부터 며칠에 걸친 그의 추상화는 끝내 목욕탕 벽까지 이어졌다. 빨간색과 파란색, 두 색이 섞인 우울한 보라, 노랑의 환각까지 어느 날 아침 페인트 냄새가 진동하는 거실로 나와서 밤새 늘어난 노란 빛깔에 눈이 미치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남편은 가을을 앞당겨 겪고 있는 것이다. 벽화에선 아직도 페인트 냄새가 났다. 내가 친정에 머무르는 동안 남편은 저 벽화가 갓난아기와 산모의 정서에 끼칠 영향에 대해 생각이 미칠 테고 화가가 되고 싶었던 꿈은 흰 페인트에 묻히거나 도배지 뒷면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대로 놔둘 만큼 둔감한 성품은 아니었다. 다시 못 볼 남편의 역작에서 눈을 돌리고 나는 집안을 치워나갔다. 식탁 밑에는
한 말쯤 들어가는 단지에 쌀이 절반쯤 남아 있었다. 쌀벌레가 생길까봐 통마늘을 넣어두었지만 이미 쌀은 포슬포슬 뭉치려 했다. 어디서 생겨났는지 모르게 고물거리다가 작은 나방으로 날아다니는 쌀벌레들. 그러다 베란다의 창틀이나 옷장 속에서 파상 마른 시체로 발견되는 그것들이 생겨날 기미가 역력했다. 바람이 통하는 베란다라면 그나마 좀 나을 것이다. 나는 부른 배를 뒤로 젖히며 내 배처럼 배부른 단지를 들어 베란다에 내놓았다. 단지가 놓였던 자리에 얼룩을 닦아내려 쪼그리고 앉아있던 나는 그만 뒤로 물러앉고 말았다. 얼룩이 아니라 검붉고 작은 개미떼였다. 단지 아래, 단지 바닥과 거실 바닥 사이에 어떻게 틈이 생겼는지, 그곳은 개미 소굴이었다. 난데없이 쏟아진 빛에 우왕좌왕 흩어지는 개미떼 바닥에 뿌연 얼룩 같은 게 있었다. 언제 꿀물 같은 게 그 안에 흘러들어갔구나. 비로소 납득하고 자세히 보던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꿀물이 아니라 개미알 덤이었다. 아주 작은 개미알. 투명한 막으로 둘러싸인 흰자위 안쪽에 펜으로 찍은 점 같은 노른자위가 있었다. 어떡하나? 나는 배가 턱까지 차오르는 것도 있고 쪼그리고 앉은 채 망연히 바라보았다. 개미들의 당황이 훤히 잡혔다. 그토록 견고하다고 믿었을 지붕이 순식간에 없어진 허망함. 개미들은 단지 바닥 모양으로 그 원형대로 빙빙 돌았다. 이를테면 현장 조사였으리라.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인 개미들은 알을 옮기기 시작했다. 개미들의 불안과 노역을 차마 볼 수 없었던 나는 냉수를 들이킨 다음에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가슴이 벌렁거렸다. 동산처럼, 무덤처럼 동그란 배가 거울에 드러났다. 배 한가운데로 배를 가를 듯 거뭇한 띠가 보였다. 8개월까지도 팽팽하던 배는 9개월째 접어들면서 갑자기 터져버려 실지렁이 같은 금들이 마구 번실거렸다. 늦어도 열흘 후면 배 안에 들어있던 생명은 탯줄을 끊고 내 뱃속에 있었던 기억도 잊고 독립된 생명으로 살아가리라. 거울로 그런 배를 들여다보다가 샤워기를 집어드는데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얼른 문을 바라보았다. 문은 닫혀 있었고 집안엔 나뿐이었다. 가슴이 떨어져 나갈 듯이 벌렁거렸다. 연필 깎는 칼을 찾느라 내 필통을 열던 아버지는 개미 화석을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바라보았다. 하얀 촛농 속에 고요히 잠든 까만 씨앗 같은 개미의 주검. 그게 무엇인지 확인한 아버지가 나를 보던 눈에 두려움이 진저리 치는 걸 나는 보았다. 그 눈길, 말 같은 촛농이 변색할 만큼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개미 화석들을 버리면서 나는 불길한 아이를 보던 그 시선도 버렸다. 아니, 버렸다고 생각했었다. 그랬는데, 잘못했어요.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듯 욕탕 바닥에 오래도록 쪼그리고 앉았다가 나왔을 때 단지가 있던 자리는 꿈꾼 듯 말끔했다. 저물 무렵부터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마침내 비가 흩뿌렸다. 바람에 흔들리고 빗줄기에 갇힌 대나무는 와, 와, 머리푼 여자처럼 흔들리며 수렁거렸다. 여름을 마무리하는 비였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바람은 한결 까실해지고 여름 내 뿌연 하늘 아래 보이지 않던 먼 산도 어느 날 문득 가슴 철렁하게 제 모습 드러내며 다가설 것이다. 뒤편 베란다에 들어와 닫힌 거실문에 갇힌 바람이 우, 우, 어딘가를 다치거나 무언가를 상실한 짐승의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낮게 웅웅거리던 바람은 점점 커지더니 비통한 울음소리를 냈다. 베란다 문을 닫거나 거실 문을 조금만 열어도 없어질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갇힌 바람처럼 꼼짝도 못한 채 잠든 아기 곁에 앉아 목관악기의 저음부 같은 그 탄식을 듣고 있었다.
병원에 들어서시는 순간 의식을 놓으셨어. 아버님, 그동안 의지 하나로 버티신 것 같아. 대단한 양반이셔. 의사 말로는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데 준비해야지. 대추나무를 바라보다 오싹 한기와 더불어 엄습하는 무섬증에 갇혔을 때 때맞추어 집에 들른 남편이 말하는 순간 후루룩 먼 하늘이 은은히 울고 번개가 시야를 밝히더니 쾅쾅 어디엔가 내리꽂혔다. 바닥에 은은한 진동이 느껴졌다. 아버지, 아버지의 의식 어딘가에 저 천둥 소리가 닿을까?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천둥 번개치는 날이면 부끄러움도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던 아버지였다. 내가 알량한 물리지식으로 지구상에 떠도는 전기의 부딪힘 따위에 대해 설명해드려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한평생 징벌을 기다리고 있었다. 혼자 살아남았다는 것. 전쟁 중에 집안에 있던 형제들이 다 죽어가는 걸 숲속에서 숨어서 보면서 혼자 살아남고 이어온 질긴 목숨이라는 걸 아버지는 축복이 아니라 징벌로 받아들였다. 그때 숨어서 아무것도 못한 채 형제들이 죽어가는 걸 본 아버지는 저 세상에서 그들을 만날까 봐 두려워했다. 오래 살아야지. 내가 온 식구 몫까지 살아야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나면 어머니는 탄식했다. 저 겁많은 양반이 저승에서 식구들 만나는 거 겁나서 저러신단다. 그때 왜 숨어서 보고만 있었냐고 물을까 봐 저런단다. 어둠 속 번개 한 자락이 사방을 훤히 비추고 그 불빛 아래 대추나무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저 나무에 벼락이 떨어지면 저 대추나무는 귀신을 쫓는 힘을 지닐까? 나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다. 당신, 잠깐 아기랑 집에 있을래요? 나 잠깐 병원에 다녀올게. 당신이? 그런 몸으로? 이 빗속을? 아기 데리고 갈 순 없잖아요? 당신 마음은 알겠지만 나중에 어머니 오시면 나랑 같이 가자고. 그럴 시간은 있을 거야. 그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잠깐 다녀올래요.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여기 없었더라면 아버지가 병원에 가시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 내 목소리에 송진 같은 끈적임이 섞였다. 산후조리를 위해 내가 친정에 와 있지 않았더라면 결코 집 떠나 임종을 맞을 아버지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갓 태어난 손녀에게 집을 내주고 객사하러 떠난 것이다. 내 울먹임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얘가? 네가 정신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아니, 애 놓은 지 며칠이 지났다고 이 빗속에. 김서방도 그렇지. 널 내보낸단 말이야? 질척하게 감겨드는 아랫도리를 의식하며 병실로 들어섰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이 높아져 있었다. 그런 어머니의 말투에서 나는 이미 읽고 말았다.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를 놓아버린 것이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진리대로 어머니는 살아남을 딸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지상에 발붙이게 했던 간절함을 이미 놓아버린 것이다. 침상 밑에 아무렇게나 놓인 아버지의 신발이 가슴에 박혔다. 괜찮아, 엄마. 어디 다녀올 때 있으면 저 있는 동안 다녀오세요. 제가 좀 있을게요. 건조한 눈으로 나간 어머니는 아마도 화장실에서 눈이 빨개지도록 울거나 복도 끝에서 미루나무처럼 껑성한 키로 서서 어둠이 들어찬 창밖을 하염없이 보고 계시리라. 저 어둠 속으로 곧 떠나보낼 아버지와의 시간들이, 아버지 없이 보낼 날들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주르르 유리창에 흘러내리는 빗물처럼 자취를 남기고 있으리라. 시트 안쪽으로 굴곡이 드러나는 아버지의 몸은 압축기로 몸 안의 물기며 숨기운을 다 짜버리고 남은 것처럼 작았다. 아기의 손처럼 작은, 그러나 마른 나무 등걸처럼 딱딱한 손을 잡았다.
지하의 동굴에 찬 습기 같은 축축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버지, 저 선이에요. 아버지 지금 무서우시죠? 괜찮아요. 아버지, 겁내지 말고 가세요. 집안이랑 엄마 돌보는 거랑 아무것도 염려하실 거 없어요. 그냥 편히 가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투병하는 동안 나날이 쪼그라드는 얼굴로 막 잠에 빠져드느라 우웅, 의식이 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의 체념어린 탄식 같은 우웅 소리를 내며 잠에 빠져드는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기도했었다. 아버지가 죽음을 수락할 만큼만 시간을 달라고, 그 순간이 끝이 아님을 아버지가 받아들일 때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그때마다 티벳 사자의 서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저승으로 향하는 길에는 밝은 빛과 그 밝은 빛으로 가는 길을 헤뜨리기 위한 불순한 빛이 있다. 우리는 밝은 빛을 따라가야 한다. 늘 그늘로 숨고 싶어하던 아버지가 그 밝음을 감당할 수 있을는지. 아버지, 밝은 빛을 따라가세요. 아주 환한 곳으로. 마음속에서 뭉글지는 말을 어루더듬으며 바라보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점점 더 쪼그라들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얼굴에서도, 삭정이 같은 팔에서도 숨기운이 빠져나가 서서히 굳어지는 석고와 같은 기운이 느껴졌다. 아버지는 떠나고 있었다. 나는 문득 몸을 구부려 침대 밑에 흐트러진 아버지의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다. 바람인가? 비가 들이칠까봐 아주 조금 열어둔 창문으로 한 줄기 서늘한 기운이 흘러들었다. 그 바람이 아버지를 스쳐 내게로 다가왔다. 아버지, 가세요. 가셔서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룰 수 없는 소망의 간절함으로 울먹하는 순간에도 나는 깨닫고 있었다. 저 바람이 내 아버지의 숨결을 몰아 이르는 곳은 어둡지만 따뜻한 자궁이라는 것을, 어쩌면 막 비워버린 내 몸에 깃들지도 모른다는 것을. 누구나 이 세상에 와서 딱 한 번은 살다가 떠납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이치지요. 그런데 참 얄궂게도 태어난 시간은 같더라도 떠나가는 시간만은 누구도 같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만큼 어느 누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겐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시간을 느끼는 감각 또한 서로 다른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도 한 시대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사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치 있게 살지는 각자의 방법에 달려있는 문제겠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가꾸어 가고 계신가요? 화단의 꽃을 다루듯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오늘 이혜경 작가의 가을빛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이혜경 작가의 가을빛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